이처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나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내일 모여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.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일 낮 12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협은 대표자가 공석인 경우 등에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다른 전공의가 대신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합쳐 힘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.